자, 터널 안팎으로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소방차도 보이시죠? 터널 안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해 이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길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. 이게 또 하필이면 출근 시간대라 운전자들은 지각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아유. 그런데 버스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터널 한복판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. 어, 왜요? 어,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남성 내렸어. 터널 중간에 서서 정체된 차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. 아, 뭐 저 아저씨 뭐죠? 그러게요. 교통정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형광조끼까지 입은 남성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. 아하. 이 경찰인 남성도 출근길이었는데 길은 꽉 막혀있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. 저 남성 곧바로 구조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 교통 정리를 시작했고요. 남성이 맞은 단 2분 만에 구조 차량 사고 현장에 도착해 제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